악당 가가멜은 무슨?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 정철 TV.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SBS 스포츠에서 제일 달콤한 아나운서거든요.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일단 정철의 모든 것 1탄이라고 해서 첫 중계하고 나서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빗시즌에 성형했나? 왜 이렇게 잘생겨짐? 영업비밀. 머리를 약간 옮겨 심었지. 이 정도면 고백인데. 아니 뭐 내가 뒤진 거 아니잖아. 얘기하지 마. 오, 전혀 아니요. 가장 비싼 걸로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비절개. 그래서 여기서 공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절대 비밀이라고. 아니 나 아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난 이거 아니 내가 뭐 이거 공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내 죄진 게 아닌데. 멜감님. 해설 잘하는 듯.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너무 감사하고. 네, 위원님 댓글에 이게 나왔어요. 최은지 싫어하나? 아, 이렇게. 은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은지를 많이 아꼈죠. 은지가 나한테 가장 많이 야단을 많이 맞았다 하는 게 내가 100% 인정하고. 여기 선수 이름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김희진한테 애정이 느껴진다. 걔가 이제 모습은 보이시하고 막 오히려 너무 여려. 정화보다 훨씬 약해. 이건 저기 뭐 시준이 들어도 야속하게 생각하면 안 돼. 누가 그런 얘기를 시준이한테 해주겠어요? 나 아니면은. 네? 다음 댓글은 이정철 알바 있나? 칭찬이 너무 많아서. 아, 칭찬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내 팬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팀에 이제 나가니까 네. 좀 안 됐나 보지. 이정철의 트리위키 시간을 가질 텐데요. 봤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정철. 오, SBS 배구 중계진. SBS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 이정철. 생년월일 1960년 4월 22일. 여기부터 잘못했어요. 아, 여기부터요?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부인 창영성 씨. 이건 뭐지? 집사람 성이 성 씨라는 얘기죠. 나도 이게 어떻게 우리 마누라 창녕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소개. 대한민국의 배구인 별명은 가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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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보고 가가멜이라고 그런 거 선수들을 하도 뭐 괴롭힌다는 그런 시각으로 팬분들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팀 창단에서 이제 신생 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역할을 했을 뿐인데 네. 그러나 뭐 팬분들이 불러주시면은 뭐 그 부분도 제가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신생 팀인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창단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그렇게 빨리 신생 팀이 우승을 한 경우가 없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프로 스포츠 사상 뭐 두 번째 시즌 때 우승을 했다는 그런 뭐 자료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우리가 큰 일을 했구나. 3, 4시즌. 우리 아버지가 14년도에 돌아가셨거든. 그때 상중이야. 근데 그때가 FA 그 섭외하는 그 기간이야. 그래서 내가 관여를 좀 덜 했어. 아, 효인은 안 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약간의 서운함이 결국에는 몇백 그 서운함 때문에 효이가 그냥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야반쳤어요. 그러면서 김선희가 또 왔잖아. 그때도 이제 산이가 아제르바이젠 갔다 와가지고 김연경 선수하고 김선희하고 둘이 놀러 간 거야, 여행. 선희야,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연경이한테 이제 상의를 한 거야. 연경아, 나 이게 지금 어딜 가야 돼? 그랬더니 IBK 가요, IBK. IBK 가면 우승할 수 있어.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후회 들었어. 산이가 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지. 뭐 와가지고 연습하는데 이제 선수들한테 야 언제 끝나냐? 언제 이제 시작이에요. 그랬다는 거야. 어? 그게 사실이야. 드릴 말씀 있다고. 나는 이제 또 긴장했지. 네. 그러면서 그냥 막 우는 거야.
난 그때 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견뎌. 견뎌라. 견뎌야 된다. 조금만 견뎌. 그러나 8년 만에 돌아온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를 맡아서는 8강전 네덜란드전에 박정하를 무리하게 출전시키며 범실로 인한 패배 1등 공신으로 만들었고 덩달아 비난받고 말았다. 네덜란드 그때 주력 선수 3명이 바퀴벙커 다 주전인 거야. 우리는 해외 무대에 김연경이 하나야. 물론 그런다고 진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승부의 세계는 이기려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서브리스가 무너지는데 리베로도 무너지지. 영경이도 제콘드전이 아니지. 팬들은 뭐 박정하 그랬을 때 왜 이재영이 안 집어넣느냐 그러면 아니거든. 이재영이도 집어넣는데 이재영이도 안 돼서 지금 재영이 배구하는 거 보면은 그때 이재영이가 이만큼만 해줬으면은. 한편 이정철을 피해 도로공사로 이적한 박정하를 얼마나 깔 것인지 기대하는 팬들도 있는데 아쉽게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칭찬을 했다. 이 정도. 그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물어보는 거야. 잘하면 당연히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 편파? 그건 내 성격엔 말도 안 된다. 뭐 박정하는 꽤 아 그런 게 어딨냐. 박정하 칭찬 받을 수 있으면 칭찬해야 되고 뭐 김연경 선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도 뭐 엉뚱한 플레이 나오면 지적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오늘 SBS 이정철 감독님 이제 이정철 해설위원님이 오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예, 너무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외국인 선수를 보는 눈이 국내 지도자 중 넘버원으로 인정받는다. 골머리는 매년 알았어요. 골머리는 매년 알았고 이제 결과론 쪽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죠. 데이트니 네. 아파트 살 때 딱 왔는데 등 딱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딱 다리 꺾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앉기도 전에 네. 한국은 그 어른한테 그렇게 앉는 게 아니야. 아, 미국은 이렇게 한대. 너 한국에 와 있잖아. 나는 너하고 시즌 끝날 때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등 대고 있다가 자세가 딱 이렇게 옵니다. 네. 쭉 훑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대부분 뭐 사실인 것도 많고 또 뭐 잘못된 것도 좀 있어요. 뭐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희진이 저 손가락 그 GS하고 하다가 골절돼가지고 진짜 기뻤어. 아 주책맞게 말해 저거 아니 뭐 저기 막 발길로 걷어찬 거 다 알아. 우승만 한다면 저 100번이라도 매일 맞을 수 있어. 저 개성이 다양하거든. 산이 있지. 저 유리 보통 아니에요 개성이. 정화도 저 보통 아니고 공을 짓고 넘어지질 않냐. 뭐 댄스가 무슨 뭐 좀 쳐봤네. 어디 다녀봤네. 정철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